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 씨가 데뷔 후 첫 솔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. 일단 가사를 제가 썼어요. 옛날 노래들 뭐 신성용님의 서시나 뭐 이연 뭐 이런 뭐 에메랄드 캐슬 형님들의 발걸음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가사를 최대한 담백하게 아... 욕심 안 내고 담백하게 진짜 봐도 쉽게 썼어요. 옛날 사람처럼 시나리오를 제가 거의 다 쓰고요. 이제 캐스팅도 거의 다 제가 직접 많이 했네요. 그리고 이제 감독은 우리 신동. 신동이도 연예인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 두 번 세 번 찍는 거를 싫어하거든요. 뮤직비디오 이거 6시간 만에 끝났어요. 네. 근데 김희철 씨에게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해온 슈퍼주니어란 어떤 존재일까요? 이게 매년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래오래 친구처럼, 형처럼, 동생처럼 만나자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. 친구라는 말이 굉장히 깊더라고요. 모니가이드 시청자 여러분.